No! God, please,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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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그런 남자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. 요게 에어매트. 요즘 그 침대 같은 기분을 낼 수 있는 에어매트 있잖아요. 이게 듀라빔 메이디컬 광폭 싱글 인텍스 에어매트 듀라빔 뭐 이렇게 써 있어요. 매트리스인데 이 가격을 보니까 대충 한 요거 바람 넣는 것까지 해서 이건 전동 펌프로 왔는데 바람 넣는 것까지 해서 한 25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상품 받은 거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 칼을 너무 많이 뺐네. 이렇게 요즘 인텍스 거 이거 괜찮다고 많이 올라오던데 이벤트 상품으로 받았습니다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께가 25cm. 이야, 되게 묵직하네요. 보시게 되면 뭐 이상한 영어 돼 있어요. 영어 글자 한글은 없나? 한글 없니? 한글이 없네요. 이것도 중국어는 있네. 아 일본어구나. 중국어 있는데 왜 한국어는 없어? 야 한국 무시하니? 이건 아니지. 한국말이 없는데? 어, 진짜 없는데? 야,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와 큽니다. 요것도 한번 요건 이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전기로 이렇게 있네요. 요것도 혹시 요건 영어만 돼 있네요. 아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. 한번 공기를 넣어보도록 하죠. 어 바람 느끼기 이렇게 힘드냐.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.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.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. 일단 설치는 했는데 그냥 그거 같아요. 그 바닷가에서 쓰는 그거 있잖아요. 튜브 같은 그런 느낌. 뭐 침대 매트 뭐 이런 거 에어매트라고 하긴 하는데 어우 이게 감촉이 별로입니다. 이벤트로 받은 게 다행이다. 진짜 별로입니다. 와 씨. 여기 위에다가 이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약간 이제 튜브식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살짝 코팅 이렇게 이런 재질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세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질로 살짝 덧댐을 돼 있는데 감촉은 정말 별로입니다. 그냥 공기 위에 있는 그런 매트 그냥 말 그대로 에어 매트 뭐 진동 펌프 이건 꼭 필수인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입으로 불어? 이거 절대 만약 구매하시려고 하면 절대 사지 마세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을 사지 말아야 되냐면 약간 이제 침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. 침대 침자도 안 됩니다. 침대가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침대 그런 포근함을 안겨준다면 침대가 필요 없겠죠? 이거 아 근데 그럼 자취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방바닥이 살짝 눕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별로입니다. 아무튼 급하게 이제 이벤트 상품 이제 당첨돼가지고 왔는데 일단 대충 언박싱을 해봤습니다. 절대 사지 마세요. 침대 아닙니다. 그냥 튜브입니다. 지금까지 그런 남자였습니다.